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을 앞두고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포교결사체 수미산 원정대가 새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불자 배가운동에 앞장서는 수미산 원정대는 사회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 속에 수많은 불현을 낳으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사부 대중이 봉은사 법왕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불제자됨을 서원했던 수미산 원정대 4기 대원들의 졸업식과 함께 5기 신입 회원들을 위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5개월여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미산 원정대 대원으로서 불교 예절 등 기초 교리를 배우며 불현을 맺은 7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개사로 나서 보살계를 수호한 불자들에게 특별 제작된 마니 가사를 걸어주고 일불제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부처가 되어 중생들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참된 불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게 된 대원들은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는 맹구우목의 인연으로 불교를 만난 데 감사하며 저마다의 원을 품었습니다. 새로 입학하신 133분 새로운 도반님들 저희 부럽죠? 평상시에 늘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기업인으로서 좀더 세상을 그 낮은 자세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 스스로도 세상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로 키우리라는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출범한 제가불자 신행 조직입니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하는 이 개송을 쓰신 그 힘으로 저희 아홉 대종이 또 원만하게 해양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함께 되는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 수미산 원정대회는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3년여 동안 수백 명의 불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매기수마다 대원 중 80%가 무종교나 이웃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현을 이어주며 불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예절의 의미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불교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저희한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졸업식에는 수미산 원정대 5기로 입학한 신입 대원들이 자리해 4기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5기 신입생들은 모두 130여 명으로 방송 진행자로 잘 알려진 주진우 기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교리 수업을 비롯해 성지순례와 상월선언 천막결사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의미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자들에겐 신심을, 이웃 종교와 무종교인들에겐 새로운 불현을 선물하면서 해를 거듭하는 인연 속에 상월결사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